안녕하세요. 물가 공포가 심해지면서 새벽부터 줄 서는 점심 무료 급식소에 사람들이 더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급등해서 대려 지출이 늘어서 무료 급식소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후원은 줄어들고 밥값으로 나가는 식비는 더 늘어나니 저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참, 이 불황에 볼수 있는 또 하나의 씁쓸한 광경인 것 같습니다. 밥상 물가가 뛰니까 대안으로 무료 급식소를 찾는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씁쓸한 얘기.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봐야 될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밥한 끼를 먹고 하루를 때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뉴스를 봤더니 그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밥을 두 사람분을 먹는 데입니다. 왜?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그한끼 먹는 걸로 하루를 지내야 되다 보니까 무료 급식소에 가서 밥을 거의 두 공기 먹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하루 종일 지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밥 먹는 거 가지고도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구나. 어쩌다가 경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저런 사람들이 많은 걸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미 과거에 비해서 한국은 엄청나게 잘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렇게 힘겹게 사는 사람들은 또 적지 않다라는 거죠. 뭐 매우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배식 한 시간 전부터 수십 명이 몰리고 오후 6시가 되니까 60녀석이 꽉 찼답니다. 8월 12일 날 그날 메뉴는 곰탕이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맛있다고 인사를 하고 뭐 얘기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 무료 급소는 서울역에서 도보로 10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서울역 노숙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랍니다. 쪽방촌 주민이나 고시원 반자에 사는 독거 노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뭐 점점 이제 물가가 감당이 안 되니까 대안으로 이 급소를 오는 거랍니다. 뭐 종로구의 탑골공원에서 뭐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서 줄서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는 운영하는 급식소가 점점 줄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많이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종로구 사회복지원각사에 있는 무료 급식소에서 빵하고 두유가 담긴 봉지를 받고 감사하다면서 허리 숙여 인사하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무료 급식소가 제공하는 곰탕이나 제육볶음을 먹으려면 식당에서는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진 돈으로 식당을 찾을 수 없는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들이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하려고 최후의 보루인 무료 급식소를 찾는 거죠. 그렇다고 무료 급식소는 괜찮냐? 아니라는 거죠.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물가 때문에. 뭐 반찬 가짓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는 거죠. 이래저래 부담이 큰 거죠. 뭐 2019년하고 비교하면 식비 등 각종 지출이 70%가 넘게 늘었답니다. 근데 후원금 등 수입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거죠.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느는 그 무료 급식소들. 저러다 보면 문 닫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 대한 지원은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궁지에 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인 거죠. 씁쓸합니다. 뭐저 사람들은 젊었을 때 불성실하게 살아서 저렇게 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쉽게 얘기할 부분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70대 이상의 노인들의 절반 이상이 극빈곤층입니다. 극빈곤층. 어쩌다가
한국이 거지경이 됐을까라는 거죠. 온갖 곳에 각종 시원들이 많은데요. 뭐 청년들을 뭐 살리기 위해서, 청년들의 길을 또 북돋기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인, 경제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서 생활이 안 되는, 하루 한 끼를 못 먹어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관심은, 지원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저 경제적인 약자들, 경제적으로 공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보통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후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도 좀 잘 알려지고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각종 복지단체들이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자기들 사리사유 챙기고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가방 사고 하는 중간에서 착복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불신하는 거죠. 복지에 대해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더 많이 가지는 거죠. 그런 안 좋은 인식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사회복지단체 만들어가지고 뭐 각종 편법 아니면 사리사욕을 채우는 짓을 하면 그에 대한 처벌이 좀 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도움, 후원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 불황, 고물가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더 씁쓸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